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찾아온 혈관 질환.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지만 우측 편마비라는 커다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양말을 신는 일마저 한바탕 씨름을 치러야 하는데요. 보대. 이게 안 차면 이 아까는 이 발이 돌아갔잖아요. 네. 차줘야만 이렇게 올라가게 발이 바닥에 붙는다고. 걷고 뛰는 평범한 일상이 김종길 씨에게 이제 힘든 일이 돼버렸는데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김종길 씨의 일상을 앗아간 혈관 질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업하다 90층에 부도를 맞아가지고 네. 예, 그 정리하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무실에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이 수화기가 무거워져 내려지는 거 이게 찬물로 샤워를 했었다고 집에서 네. 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마비가 오는 거 이제 혈관 검사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뇌파 검사하다가 한 8시쯤에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졸도를 한 거지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18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환자실 알몸으로 있더라고 기저귀만 차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시시각각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리기 위해 1, 2분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초응급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부했던 김종길 씨.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찾아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회복이 돼도 이제 의식이 돌아와도 평생 누워 산다. 기저귀 차고 평생 그냥 식물인간. 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뇌혈관 질환자의 70%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마다 200만 개의 뇌신경세포가 사라집니다. 뇌출혈의 사망률은 약 50%에 달하는데요. 살아난다 해도 뇌 손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는 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게 다 약봉지네요. 네. 한 번 망가진 혈관 건강은 되돌리기 힘든 일이 됐는데요. 고혈압, 고혈당 등으로 매일 먹는 약만 수십 알이 넘습니다. 혈액순환제하고 혈압약만 뭐 당뇨도 없어서 당뇨까지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돈이 뭐 천만 원 있으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안 되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혈관 질환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다는 김영미 씨. 가볍게 생각했던 고혈압이 뇌경색으로 이어졌다는데요. 힘들어. 살도 너무너무 많이 쪘고 근데 이제 그게 혈압으로 와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다리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이렇게 좀 안 좋게 그렇게 돼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뇌경색이라고 MRI를 찍었더니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니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착잡하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일상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뇌경색은 70대 환자가 가장 많고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 수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뇌조직으로 들어오는데요. 때문에 혈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인자 중 가장 큰 위험인자인데요.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탄력성이 떨어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